이 남성의 볼록한 배는 관리를 안 해서 나온 배가 아닌 임산부의 배라고 합니다. 사실 이 남성에겐 큰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그는 트랜스젠더이며, 즉 원래는 여성의 몸이었던 겁니다. 2022년 내년부터 스마트폰에서 쓸 수 있는 이모티콘에는 공주 같은 왕자, 임신한 남자, K손가락 하트 등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가장 충격적인 것은 임신한 남자, 공주 같은 왕자라는 트랜스젠더 이모티콘입니다. 유니코드 컨소시엄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등에서 사용하는 문자 코드를 개발 관리하고 때마다 새로운 유니코드를 공개해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버전 14.0에 들어가는 이모티콘은 내년에 디지털 기기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CNN은 이번에 공개된 임신한 남자 이모티콘은 트랜스젠더 남성으로 임신이 가능한 이른바 논바이너리를 표현했다고 전했습니다. 멋진 척하면 논바이너리이고 풀어서 설명하면 성별을 사회적으로 변화하면서 선택할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젠더 이념을 말합니다. 비과학적이고 비생물학적이고 비현실적인 젠더 이념이 이제는 스마트폰 이모티콘에 들어온다고 하니 미국도 단단히 미친 모양입니다.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XX 또는 XY 염색체를 부정하고 어머니 뱃속에서 이미 정해진 자신의 성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물리적 수술로 성별을 바꾸는 것은 부모의 마음에 비수를 꽂는 불효와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까지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는 생물학적 남성성, 여성성 경계를 완전히 허물기 원하며 남성이 임신하고 싶다면 임신하도록 해야 한다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려는 행동입니다. 이따위의 몰상식적인 행동들이 미국의 기독교 정신을 파괴하고 정상적인 가정 형성을 가로막는 현실에 매우 걱정입니다. 이외에도 녹아내리는 얼굴이나 경례하는 모습, 눈물을 참는 얼굴, 배터리 부족 표시 등이 포함됐고 악수 이모티콘과 정면에 손가락질하는 이모티콘 등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이모티콘은 모두 다양한 피부색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유니코드 컨소시엄은 최근 몇 년 동안 꾸준히 수염을 기른 여성, 트랜스젠더를 상징하는 깃발, 다양한 인종과 피부색 등을 추가해 다양성을 추구해왔습니다. 트랜스젠더를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보호받고 정당화시킨다면 정상적인 여성들이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미 입고 있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미국 고교 여자 육상선수 3명과 학부모들이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여자 경기 출전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남자의 신체 조건을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들이 여자 경기에 출전해 우수한 성적을 독차지에 태어날 때부터 여자인 선수들이 차별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육당국 및 학교 체육당국이 남자 신체 조건을 가진 트랜스젠더 선수들의 출전을 허용함으로써 여자 선수들이 입상하고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일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억울한 여성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이런 일이 한국에도 곧 일어날까봐 매우 겁이 납니다. 대한민국 여성들이 들고 일어나야 피해를 입는 일이 이 나라에도 일어나지 않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사실을 알고 늘 깨어있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립시다. 이상입니다.